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에 누워서 무시동 상태에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청할 수 있는 황제 차방 6인승 모두 평소에는 6명 승차,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전기장치까지 있으면은 동계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는 황제 차방 6인승 모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자, 역시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와야 맑은 하늘 볼 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명절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과 비교 영상 담습니다. 상부에는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반사 필름,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외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내장 쪽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취향까지 반영한 내장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픈했습니다. 일렬 쪽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모습 보고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했고, 아래쪽은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된 일렬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지만 아트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볼 건데요.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은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오늘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의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심지어 그레이 컬러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2열과 통로석 쪽으로 이어지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유리하고, 3열 쪽 비춰보면은 역시 가장 많이 하는, 새 봄이 오면 줄을 서야 되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222 6인승 황제 차박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2열도 역시 요트 바닥과 더불어 새들 브라운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목 쿠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컬러의 하대, 그리고 원단 역시도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새들 브라운과 함께 잘 어울리고, 이렇게 햇빛 차단, 열기, 환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자주 비교 설명드렸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추겠습니다. 상부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하죠. 실시간 뉴스도 화질 요즘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현재 볼륨은 줄여놓은 상태지만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고, 자,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센터 쪽에는 블랙 컬러를 선택했죠.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집니다. 여름철에는 정말 정말 쾌적한 실내 공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디자인 정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기능까지도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했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새들 브라운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로우 브라운 컬러 요트 바닥, 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정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가장 많은 튜닝을 하는 품목이고요. 후석 쪽에도 전기장치 및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 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아, 가기 전에 2열 의자 앞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쫙 당겨주면은 바로 등판과 붙은데, 이렇게 3열에 넓은 레그룸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우.
자, 후석 아래쪽 이렇게 무시동 히터 머플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보조 제동 등 다릅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선팅, 필름,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이렇게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 뛰는 스노우 화이트 펄 가솔린 차량 후석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테일게이트 오픈. 자, 후석에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하대, 베이지 원단, 그리고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캠핑 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현재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 즉 보조 배터리에서 전원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별도의 스위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온오프. 즉 밤새도록 캠핑 등을 틀고 차박 캠핑을 해도 주 배터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 작동하죠.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서의 후석의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쪽도 비춰보면은 현재 2열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겨놓은 상태. 9인승은 레일 개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 회전 시트도 생산한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2인승, 즉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측면에 있는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를 꼭 매줘야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2인승으로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을 받았다는 거, 언제든지 합법적인 6인승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후석 쪽에 모니터도 한번 살짝 비춰보고요. 자,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인데, 자,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간단히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후석의 트렁크 적재 공간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또 다른 싱킹 공간에 3세대, 4세대 신의 한수조 이렇게 전기장치 빵빵하게 모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와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신형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각종 릴레이, 그리고 배선, 일반 소비자분들은 휴즈 박스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싱킹 공간 정말 신의 한수죠. 자, 살짝 돌려주면은 잡소리 안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기 장치는 이렇게 1박 2박 이상 할 때 무시동 히터까지 풀로 합니다.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봐야 됩니다. 자, 버튼 아날로그 버튼이죠. 일부러 아날로그 버튼을 고집하는 이유,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고. 자, 이렇게 뒤로 등판이 넘어오는데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등판이 완전히 내려가면은 층이시죠. 10cm 이상 늘 설명하지만 방석 부분도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이렇게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아트원의 특허죠. 이미 결정났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더불어 열선도 확인. 무시동 상태이고요. 그리고 언더서프트 올라옵니다. 언더서프트 올라오는 시간 다소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부 쪽 살짝 비춰봅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 더불어 유튜브에 실시간 뉴스 영상 모두 화질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왔죠. 자주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전체적인 길이 1750 사이즈가 나오고, 더불어 키가 크신 분들은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주고 양쪽에 있는 암레스트 바로 옮겨주면은 암레스트를 바로 옮겨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편안한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누워서 이렇게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도 설명 이어갑니다. 신형 무시동 히터 조절 레버 한번 꾹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표시 뜨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설정 표시, 꺼짐에서 돌려주면은 설정 표시가 나오고, 설정 표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온도가 있는데, 좌측으로 돌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우측으로 돌리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32도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은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합니다. 신형 바뀌었죠. 저도 이제 설명 조금 제대로 할 수가 있네요. 자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업데이트 버튼이죠. 자,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키를 찾든가 앞으로 가도 조작할 필요가 없이 취침시에도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표시되는 장치, 그리고 220V 인버터, 220V 전기 입력, 그리고 출력은 앞쪽에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2V USB 아울렛. 자,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12V USB 아울렛과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을 공급합니다. 자, 반대쪽에도 역시 설명드린 것처럼 220V 아울렛이 있고,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를 누르면은 인버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12V USB 아울렛 역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제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황제 차박 6인승은 평범한, 가장 많이 하는 튜닝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내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비교,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전기가 빵빵하면 아주 오랫동안 시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까지 있으니 동계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황제 차박 6인승, 그리고 전기 장치, 더불어 다양한 실내 튜닝 모습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요즘에 카니발 출고하고 싶어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빠른 출고로도 보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가장 이제는 흔한 황제차박 6인승 모두, 그리고 전기장치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